나게 고기 잡던 베드로 베드로 고급파 고개 내민 사케오 사케오 모두 만나주시는 손 내밀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니고데모 생명을 선물 받은 나사로 나사로 모두 만나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성경책도 꺼내고 이제는 헌금도 준비해놓고 우리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책 준비하고 단정한 옷 입고 예배 드릴 준비하겠습니다. 헌금도 꺼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예의 범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6월 두 번째 주일 유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하겠습니다. 복의 권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18번 교독문 하겠습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2학년 서윤호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하는 아이들도 하나님 믿고 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윤호 친구 기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성경 말씀 찾을 시간이에요 여호수아 성경 여호수아 24장 구약 성경 355쪽 356쪽 그 정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자 이제 거의 다 찾았나 봐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예,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선생님이 14절, 여러분 15절,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네. 만약에 못 찾은 친구는 주보에도 보면 있습니다 14절 말씀 선생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가장 저쪽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너희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려오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냐. 아멘. 자, 이 시간에는 3학년 친구들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3학년 친구들 일어서세요. 다 나오세요. 그리고 나면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3학년 친구들 나오세요. 괜찮아요?
6절 말씀 아멘. 아멘. 아, 잘했어요. 기도, 우리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려고 해요. 우리에게 듣는 귀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성장하는 우리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얘들아 3학년 언니 오빠들 어땠어? 춤? 잘했어요. 어, 너무 귀여웠지. 아, 다음 주는 몇 학년인지 알아? 2학년. 어, 2학년 기대해 보겠어요. 2학년 엄청 깜찍한 하민이 기대해 볼게. 자, 오늘의 말씀 제목 전사님 따라서 읽고 시작해 볼까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오늘은 전사님이 말씀을 퀴즈로 시작하려고요. 자, 잘 들어보고 누구를 얘기하는 인물인지 누구를 얘기하는 인물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힌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인물이에요. 아, 더 들어봐. 자, 두 번째는 모세를 이은 모세의 후계자예요. 아, 정말. 세 번째는 땅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아, 훌륭하네요. 박수 주세요. 박수. 맞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답은 바로 여호수아예요. 얘들아, 이렇게 젊고 멋진 여호수아가 시간이 훌쩍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가 되죠. 여호수아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된 여호수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 저번 주에 와 질러서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을 기점으로 가나안 땅에 많은 성들을, 많은 땅을 정복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얀 머리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 하얀 머리가 된 할아버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해야겠어. 내가 살아보니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설교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자, 오늘 다 모여볼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오늘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너희가 앞으로 섬길 분을 선택하거라. 내가 믿어보니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느껴진다면 떠나도 좋아. 그리고 오, 저쪽에 신을 보니까 훨씬 멋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을 믿어도 좋아. 그러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하자거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어요 라고 약속해야 된다 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근데 꼭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여기서 꼭 약속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에서 하나님 믿고 왔잖아요. 계속 믿어 왔잖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누굴 섬길지 선택하자구나 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 윤호. 믿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됐으니까? 너무 그렇지. 얘들아, 오늘 무슨 의미가 있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런 멋진 신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멋지고 큰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가운데 두고 아주 멋진 축제 같은 파티도 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조금 멋있는 것 같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 신들은 저렇게 보이네? 좀 매력 있네? 라고 느끼지 않았겠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다양한 신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누굴 믿을지 지금 선택해서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선택했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신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멋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신? 저기 신?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씩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 첫 번째, 우리 이거 기억나요? 장면? 네. 맞아요. 이거 누구예요? 맞아. 아브라함. 맞아.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셔서 그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가나안 땅을 주시고 많은 민족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이루셨지. 또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광야의 땅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홍해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글쎄 그 바다를 가르는 아주 멋진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모두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맞아요. 성이 뭐였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게 다양한 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신을 믿을래?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 선택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우리랑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기에 그렇게 인도하셨다고요? 라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다른 신을 절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어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누구를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겠어요. 라고 결단하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고백을 까먹지 않도록 율법책에 다 기록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전사님 컴퓨터로 다 치는 거지. 증거를 남기는 거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성소 옆에 상수리나무에 아주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세웠어요. 이 돌은 얘들아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고백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이 돌을 지나가면서 보고 걸어가면서 보고 이렇게 해서 본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를 모른 척 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이 돌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약속의 돌로 기념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약속의 돌을 세웠어요. 언제든 이 돌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내가 분명히 고백했어. 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참 하나님이시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약속의 돌을 세운 이 모습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모습이에요. 얘들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약속의 돌? 약속의 돌이 너무 멋있지 않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어떻게요?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듬고 이끄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전히 돌보고 이끄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제가 앞으로는 절대 다른 신을 안 믿고요. 내가 참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수 있는 친구. 윤호, 또! 또! 자, 손 내려봐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까 여호수아의 약속의 돌 봤지? 전사님도 너희들이 꼭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돌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가볍게 들면 전사님 뭐가 돼? 자 얘들아, 전사님이 엄청난 크고 무거운 돌을 여기에 가져왔어. 약속의 돌이잖아.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아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어요 라고 결심한 것처럼 이 돌에 우리의 결심, 나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어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약속의 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얘들아, 오늘 주보 다 받았어요? 주보 없는 친구 다 받았어요? 자, 주보 열어보면 얘들아 약간 초록 색깔 어딨지? 포스트잇 같은
같은 거에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찾았어요? 맞아요. 바로 그거. 어, 그거 맞아. 오, 맞아. 옳지. 없다 하는 친구. 선생님 다 붙여놨거든? 아, 아직이야. 다리 있어요. 얘들아, 초록색 이거 포스트잇 찾았으면 거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겠어요. 아니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라는 고백의 글귀를 적어서 이 약속의 돌에 붙여볼까요? 볼펜 없는 친구는 손들어서 선생님한테 받으면 돼요. 볼펜 없는 친구. 볼펜. 자, 손 들고 있어요. 자, 연필이나 볼펜 있는 친구는 내가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싶은 거를 적어보면 돼요. 고백의 결심. 아, 거기에? 볼펜으로 적어도 돼. 결심. 하나님은. 얘들아, 초록색 포스트잇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결심을 적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입니다. 라든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결심을 적으면 돼요. 정답은 없어, 얘들아. 다 적었어? 자, 다 적은 친구는 한 명씩 나와서 이 약속의 돌에 붙여봅니다. 오, 예라미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얘들아, 전사님이 읽어볼게. 하나님만 믿을게요. 다른 신은 믿지 않을게요. 오. 또 나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오, 엄청 멋진 고백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만 꼭 믿고 이 약속을 절대 안 어기겠습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와. 맞는 친구. 아, 조금만 기다려줄게. 천천히 있어.
얘들아, 전사님이 여기 있는 글씨를 다 읽어봤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예요라고 고백했잖아. 우리 오늘 결심했잖아, 이 약속의 돌을. 여러분 그 결심대로 정말 하나님만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만 믿을 수 있어요? 좋았어. 우리 은어무 친구들이 이럴 때마다 어떤 순간에도 결단해서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주일날 나오려고 하니까 TV에서 딱 진짜 재밌는 애니메이션에 오늘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데 이런 유혹의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려다 보니까 컴퓨터 게임 딱 한 판만 더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 내가 우리 교회 오다 보니까 저쪽 맞은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놀러 가기 위해서 막 걸어나와. 그런 유혹의 마음에 들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만 컴퓨터 게임 하죠 뭐. 오늘만 오늘 친구랑 같이 놀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약속의 노래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이 약속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어떤 유혹이 올 때 끊어내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약속의 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약속의 돌에 고백을 붙였던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유혹의 마음이 들고 느슨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약속의 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의 온전하게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사님. 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윤호 친구가 헌금 바구니 가지고 돌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네, 우리 예물을 위해서 우리 허명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린 헌금을 위해서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윤현부 친구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신 온전한 곳에 이 헌금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유령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지러운 것과 더러운 것에는 눈과 귀를 닫고 보지 않고 듣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하려움과 유혹에 빠져 살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어른으로 잘 자라나게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총무수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워. 다 샬롬. 네, 샬롬 샬롬. 자, 오늘 주보 뒤를 보면 뭔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트를 읽으면 되는데 난 주보가 없다. 손 들어볼까? 있어? 자, 그러면 제일 밑에 제일 뒤에 우리들 소식 보입니까? 네, 거기 제일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래서 성가대 단원을 모집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진 않고 모이면은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다 짜가지고 성가대로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윤호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 친구들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죠. 자, 윤호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점 코로나는 멀어지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차례가 돼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막 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차례가 되면 기도도 하고 헌금도 이렇게 모으고 또 성가대도 같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거예요. 자, 오늘 공과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공과 공부할 때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공과실을 분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1학년 4반이다. 손 들어볼까요? 자,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뒤에 한순자 선생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카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누구니? 보자. 올랄랄라. 나 오늘 한 분의 선생님이 안 오셨는데 지승혜 선생님 반이다. 손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반과 지승혜 선생님 반은 몇 반이냐면 1학년 3반. 손 들어볼까요? 한 명, 두 명, 세 명. 그리고 우리 소율이 손 들어볼까요? 네, 소율이까지 네 명은 올라가서 주차장 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과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오늘 서련이가 안 왔는데 간식은 서련이가 최서련
찬조했습니다. 그래도 안 왔지만 박수. 네. 자, 그러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